냉동 위장 해제. 덕분에 살았어. 그 와중에 벌거스 카이퍼 시설까지 공격하다니 인정할 수밖에 없겠던걸? 이 토렐리? 그놈에게서 어떻게 빠져나왔냐고? 그 벌거스는 네가 채굴지대 전투를 끝내자마자 갑자기 퇴각했어. 그리고 약속이라도 한 듯 어떤 시설 안으로 들어갔지. 무슨 속셈인가 싶었지만 결과적으로 훨씬 좋은 상황인 것 같아. 그 시설 밑에 철의 심장이 발굴됐던 현장이 있는 것 같거든. 급히 지어진 듯한 구조물, 입구를 지키고 있는 다중보안장치, 그 속으로 사라진 지휘관급 벌거스. 어때? 느낌 오지? 일단 작전 인원들에게 다중보안장치를 해제하기 위한 임무를 분배할게. 절차가 좀 필요하지만 이런 보안장치는 작전 중에 많이 해체해봤거든. 그럼 움직이자. 벌거스가 발굴 현장을 어떻게 하기 전에 서둘러 진입해야 해. 확실히 다중보안장치 양자 분림하면 내 아르케로도 뚫을 수 없지. 머리 좀 쓰셨네, 기계 대가리들. 다중보안장치를 통과하려면 불멸의 군단 특유의 인증 패턴이 필요해. 상태가 양호한 샘플을 모아 보급하는 중. 그럼 알비온에서 샘플을 분석하고 보안 인증이 필요한 패턴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거야.
정부 전단 목표 기지 전력망 무력화. 전력을 차단하는 건 보안 장치를 뚫는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공격이 시작될 시 발전기 보호를 담당하는 기술 유닛이 나타날 겁니다. 그 개체한테 퓨즈 파츠가 있으니 퓨즈를 이용해 발전기 회로를 태워버리십시오.
보안장치 전력 감소 중. 남은 발전기 두 개로 확인. 마지막 발전기입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계승자.
여긴 내가 담당하던 벌거스 병영이다. 수비대 본거지를 내버려두면 역공당한다나 어쩐다나. 근데 이런 탄약이 떨어졌네. 간 김에 네가 마무리 좀 해. 난 사실 좀 시시하더라고. 주요 통로는 파괴했고 추격부대만 요리하면 끝이다. 야, 콜론 따까리, 작전 준비를 서쪽으로 해. 아 참, 전통은 내 이름으로 달아놓고. 벌거스 추가 병력 포착. 내부 시설. 제레미가 파괴한 쪽으로 가시죠. 병력 계속 접근 중. 확실히 병영다운 규모군요. 미리 공격하지 않았으면 정말로 포위당했을 겁니다.
능력 전개. 통제권을 회복하라. 거의 다 왔습니다, 계승자. 계속 밀어붙이십시오. 계승자, 임무 중계 종료. 전 상황 보고. 전파 교란기 설치 완료. 계승자, 교란기로 이토렐에게 보내고 있는 긴급 신호를 차단하면 보안 요소 중 하나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장치를 보호해 주십시오.
장치가 파괴되면 벌거스 다중 보안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장치를 최우선으로 보호해 주십시오. 해제의 성공입니다. 철의 심장 발굳이 조사를 위해 전원 내 위치로 집결 바란다. 집결? 놀고 있네. 난 슬슬 빠지고 싶은데, 샤렌. 뭐라고? 잠깐만. 다들 까먹었나 본데 저 녀석도 왔으니 다시 한번 말해주지. 지금부턴 안내자와 관련된 임무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나랑 상관없는 일 아닌가? 게다가 지원으로 빠지란 말은 네가 먼저 했다, 샤렌. 난 안내자를 인식할 수 없으니까. 사령부에는 보고하고 싶은 대로 해. 어차피 내 능력을 가둬놓을 영창도 없잖아. 아니지, 오랜만에 영창이라도 가서 푹 쉬다 오는 게 좋겠군. 마지막으로 거기 갔을 땐 아주 재미있었어. 누가 내 비밀 작전을 고발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실현됐으면 철의 심장은 물론 카렐의 심장까지 가지고 있었을 거다. 뭐, 그건 나만의 작은 추억이니 너희들은 너희들만의 상상친구랑 잘 놀고 있으라고. 그럼 이만. 샤렌, 명령을 내려주시면 제가 추적을. 놔둬. 제레미의 아르케 능력은 공간 이동이야. 우리가 잡을 방법이 없어. 계승자,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레미가 큰 오해를 품어버린 것 같군요. 나와 연동될 대상은 내가 고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삼각자들이 아르케 속에 남긴 엄격한 기준에 따르고 있으니까요. 난 그 기준에 대해 알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어요. 만약 기준을 바꿀 수 있었다면 내가 제레미의 오해를 풀 수 있었을까요? 알파의 의심도 지울 수 있었을까요? 인간의 마음은 어렵군요. 강력한 에너지가 날카롭고 단단한 방어 기제로 둘러싸여 있는 느낌이에요. 마치 철의 심장처럼요. 중요한 작전을 앞두고 시간을 빼앗아 미안해요. 난 지금부터 비상 복원 프로토콜에 집중하고
대비하고 있을게요. 당신들이 노력해준 만큼 내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좋겠어요. 계승자, 먼저 출발하십시오. 샤레는 아르케 과사용으로 의체가 손상돼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합류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 저 친구 실력 봤잖아. 빨리 응급실이나 부탁해. 이곳이 선가짜 데이터에 기록되어 있던 철의 심장 발굴지군요. 당신들도 알겠지만 철의 심장은 잉그리스로 건너온 미지의 존재, 설계자가 처음 발견했어요. 그 심장은 내 창조주의자 계승자들의 조상, 선각자가 물려받았고요. 무슨 이유에서 선각자들이 철의 심장을 모두 숨겼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해요. 내가 만들어준 목적은 당신들을 철의 심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우선 철의 심장을 찾고 이야기하는 것 같군요. 비정상적인 에너지 흐름이 관측되고 있어요. 이건 철의 심장이 발굴됐던 흔적이에요. 철의 심장 미세입자 확인, 손상 시스템 복구를 위한 비상복원 프로토콜 가동. 계승자, 발굴 흔적에 남아있던 철의 심장 원소를 획득했어요. 다음 단계는 이런, 이곳은 단순한 발굴 현장이 아닐 뿐입니다. 다음 단계는 양자 모노리스라는 선각자 정보 처리 장치에 접촉하는 거였어요. 그 장치에 철의 심장 미세 입자로 시뮬레이션 된 복원 데이터가 있어요. 내가 그곳으로 안내할게요.
계승자, 양자 모노리스를 사용하려면 먼저 이곳에서 권한 인증을 받아야 해요. 손상된 건 내 시스템과 기억이니 권한은 남아있을 거예요. 인증이 진행되는 동안 버거스가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줘요. 진입로가 차단되고 있어요. 내가 최대한 길을 찾아보겠지만 기동이 쉽지 않을 거예요. 이동에 주의해요. 이곳에서 철의 심장을 활용한 수많은 실험이 진행됐을 거예요. 비상 복원 프로토콜도 그중 하나겠죠.
이제 이곳에서 아무도 나갈 수 없다. 불리의 군단장, 아군님의 명령을 이행하자. 계승장, 일단 저 벌거스를 제거하고 양자 모노리스에 접촉해야 해요. 부탁해요. 잠깐만!
멈추게. 내 신도.
군단을 잠식했다. 그건 정체불명의 코드 때문이다. 곧 해결될 문제다. 시작한다.